박준민 씨의 사연입니다. 때는 2005년 4월 저는 육군 지원에 백이보 중대, 아, 저도 백이보 중대, 김태기 씨도 백이보 중대인데, 거쳐서 12사단 신병교육대 입사했는데, 그곳 중대장님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태권도 5단. 키가 190. 구릿빛 피부에 강인한 모습. 중대장님은 늘 훈련병을 보며, 이런 나약한 놈들!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파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하는 말을 자주 하셔서, 훈련생들 사이에서는 파리 중대장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실사격 훈련을 하는 날, 파리 중대장님이 사격전 행동 지침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날아온 먼지 바람에 중대 몇 명이 기침을 했어요. 그러자 파리 중대장이 또 이런 나약한 놈들 그따위 세력으로는 사격커녕 파리 한 마리 잡지 못한다. 적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침을 해야 될 것인가. 본 중대장은 기침을 참는 걸 훈련해왔기 때문에 절대 기침을 하지 않는다. 본받아 알았나.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야 역시 중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기침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데 본 중대장이 기침을 참는 법 알려주겠다. 우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순간 저희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훈련을 했다던 파리 중대장이 미친 듯이 기침을 내며 침을 뱉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침하던 중대장은 멍한 저희를 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중대장은 방금 파리를 먹었다. 파리가 목구멍에 넘어가면서 그래서 쿨럭거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순간 중대원들은 사격전이라 웃지도 못하고 심지어 웃음을 너무 참아 눈물까지 흘리며 사격을 무사히 마쳤어요. 파리 중대장님 잘 지내시죠?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글쓴이 김은경 씨 주소 내 건입니다. 대리님 제 진심은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모든 일들이 긴장의 연속이고 모든 선배님들이 다 어려운 그런 시기죠. 게다가 숙기도 없어서 선배님들과 얼른 친해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점심을 먹은 뒤에 다 같이 휴게소에서 수다가 이어졌죠. 아 근데 대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잠 못 주무셨어요? 아 요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매일 밤 잠을 설쳐서 얼굴이 푸석푸석해 피곤해 죽겠네. 설자가 들어갔죠? 저가 그 대리님 말고는 사무실 직원들이 다 여자였기에 남자 선배님은 아유 영씨가 좀 챙겨드리고 그래. 여자 후배니까 직속 후배잖아. 아, 예? 예 그럴게요. 대리님도 그냥 웃으며 화답하셨고 뭐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대리님의 책상 위에 허브차를 하나 포장해두고 자리에 안 계시길래 문자를 드렸어요. 대리님 잠 설치지 마시라고 허브차 준비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대리님과 마주쳤는데 저를 보더니 쌩 하고 가시는 거예요. 표정도 정말 살벌했어요. 뭐야 왜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그랬지? 생각하다가 혹시나 해서 제가 보낸 문자를 보는 순간 아이 갑자기 여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리님 잠 설치지 마시라고 허브차 준비했어요 이렇게 보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대리님 설치지 마시라고 허브차 준비했어요. 거기서 그냥 잠이란 글자만 빠져있던 건데 이렇게 확 다르게 느껴지더니 설치지 마시라고 허브차 준비했어요. 새파랗게 어린 후배에게 설치지 말고 허브차나 마셔! 라는 문자를 받았으니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대리님 제발 오해 푸세요. 김원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후배의 조난이라는 조난. 네. 이 사연은 술 취한 목소리의 대가인 천영님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대가라고 생각할까요? 후배 중인 리쌍의 길 씨와 닮은 외모에 쉽지 않은 인상이었겠는데요. 머리까지 빡빡 밀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친구랑 둘이 술을 마시고 각자 집으로 갈 택시를 잡으려고 대로변에 섰습니다. 먼저 후배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야, 저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 아이, 할부도 안 끝났는데 사라졌네 이게.
잘 쳐줘봐. 어디다 놓는데? 아, 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일단 내가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좀 걸어가지고. 후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 야, 그거 네 전화기 아니야? 아니, 내 건 잃어버렸다니까. 뭔 소리야, 진짜. 아, 걸렸다. 이뻐요, 안내하라 그랬지.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정지 좀 말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러십니까. 정지하려는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020-1234-5268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정지 요청하신 번호는 지금 고객님이 쓰시는 핸드폰 전화번호입니다. 뭔 소리야 지금 내 핸드폰으로 내 핸드폰 정지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네, 그렇습니다 고객님. 이 사람 중 누구를 바보로 알아? 참말 보고 정지를 시켜달라고요. 내가 누가 죽어가지고 해외 통화라도 해가지고 요금이 많이 넘으면 그쪽이 책임질 거예요? 야! 만취 상태에서 생떼를 부르는 후배 녀석의 성화에 못 이겨 안내원은 발진 정지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객님의 요청으로 010-1234-5678번호는 발진 금지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알라비아! 후배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더니 아이씨 어떤 자식이 주었느냐 내일 걸림만 죽여볼 거래가지고 연신 충얼거리며 비틀비틀 택시를 잡아탔어요. 자기 핸드폰으로 분실 신고를 한다는 게 황당했지만 저도 취하고 피곤해서 녀석을 택시에 태우고 기사님께 녀석이 집 근처인 망월사 쪽으로 가주시면 된다고 알려드리고 저도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녀석은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망월사 쪽으로 일단 가는데 아무리 깨워도 녀석이 일어나지 않더래요. 당황 기사님은 후배가 머리가 빡빡이라 스민 줄 알고 절 근처 산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산속이고 전화기는 무슨 일인지 발신 정지가 돼 있고 통화도 못하고 집까지 한참 걸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산속에 있지? 여보세요? 전화를 했는데 오, 이게 무슨 일이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오후에 출근한 후배 녀석은 누가 자기 핸드폰 발신 정지를 했냐며 상담원과 또 말씨름 했어요. 누가 내 발신 정지 했어요? 여러분 술은 적당히 드시다 라는 사연이네요. 성태재 씨의 사연입니다. 버스를 타고 학원을 가고 있었어요. 제 앞자리에는 커플이 있었는데 여자분은 앉아있고 남자분은 옆에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랑 대화를 하다가 머리를 보더니 손으로 여성분의 머리를 만지는 거였어요. 서 있는 남자분이? 네, 서 있는 남자분이 앉아있는 여자분의 머리를 만지고 있는 거였어요. 뭔가 했더니 여자분 머리에서 제법 큰 비듬을 떼주는 거였어요. 비듬이 좀 큰 거는 약간 귓밥 같기도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큰 거는. 예, 예. 약간 각질 비슷한 느낌인데. 예. 예. 예, 여자가, 뭐야? 라고 묻자, 남자는, 아니, 머리에 비듬이 있어서 뗐어. 하고는 비듬을 여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듬을 본 여자는 살짝 민망했는지, 아, 뭐야? 이런 건 그냥 버리지. 나 원래 비듬 없는데. 그 말에 여자를 배려하는 듯 남자가 허리를 숙여 조용하게 속삭였어요. 너 겁나 많아. 명절에 찾아뵀을 때 할아버지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 좋아. 이번에 큰 돈 내고 최면술을 배웠어. 최면술이요? 진짜요? 그럼 찬석이와 태석이도 어제 내 최면술에 걸렸었어. 찬석이 성공률 100%야. 헐. 그 당시 전 최면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최면술은 실체를 이루었습니다. 너도 한번 받아볼래? 내 최면술을? 하며 저 소파에 편안히 눕힌 할아버지께서는 손목시계를 제 눈높이에 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자,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진다. 자, 이제는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자, 이제는 몸이 편안해진다. 자,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진다. 자, 이제는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자, 이제는 몸이 편안해진다. 자,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진다. 자, 이제는 전 실제로 최면술을 체험하게 되어 오히려 약간 긴장 상태였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낮은 톤으로 자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진다. 자 이제는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자 이제는 몸이 편안해진다. 자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진다. 저 솔직히 최면의 느낌이 전혀 안 왔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자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진다. 이거 몇 번을 써놓은 거야. 아, 내가 최면에 걸릴 것 같네 그냥.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록 전혀 반응이 안 왔어요. 저 할아버지 저기 쉿. 자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진다. 계속 그러기를 30분. 저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제 깊은 잠에 빠진다. 자 이제는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그렇게 중얼거리를 한 시간을 넘어섰고 무슨 말만 하면 할아버지 말도 못하게 하고 눈도 못 뜨겠어요. 그러다 한 시간 반쯤 지나자 전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 최면 쓰는 실체는 대상자가 잠들 때까지 하는 거였어요. 물어보니 친척 동생들도 두 시간 만에 억지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거봐 내 최면 쓰는 성공률 100%라니까. 자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진다. 이후로는 미련하지 않게 바로 잠든 척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저희 할아버지의 최면술 비법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깔깔대고 웃는다. 이기용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1 이기용입니다. 아, 친구랑 같이 영어학원에 가던 길에 판초우위를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판초우위를 입었어요. 그 군인들이 입는 그 우비죠. 우비 쉽게 얘기하면 군인 우비를 입고 할아버지가 저희 쪽으로 다가더니 Hi. What is your school?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I'm going to the 땡땡 middle school.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버럭. 야! 문법이 틀렸어. 그건 현재 실행형이잖아. 대답은 I go to the 땡땡 middle school이라고 해야지. 어? Going to가 아니잖아. 당한 저는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멀리 도망간 듯 했고 그렇게 할아버지랑 헤어지고 다시 길을 가는데 멀리서 영어욕이 들려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그 영문법 할아버지가 집으로 걸어가다가 하천 쪽으로 넘어서 빠졌어요. 너 혼자 영어로 욕을 하고 있... 다행히 금방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친구에게 야, 저 할아버지 완전 짜증난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라고. 난 맨날 들어 이거를. 친구는 친할아버지를 모른 척했던 거예요. 그 친구와 걸어가는 내내 서먹했고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어울리는 건데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재밌던 추억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조길수 씨의 사연입니다. 조길수 씨의 사연을 선글라스 벗고 읽어봅니다. 그렇구만. 소문내. 아버님의 한 맺힌 절규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9건 추천수는 빵.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아버님께서 올해 68세시니까 대략 환갑이 지나신 후 일이겠군요. 평화롭던 주말 오후로 기억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제목은 생각 안 나네요. 암튼 중년의 부부들이 서로 닭살 멘트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럼 난 당신 없인 못 살아. 다음 세상에도 꼭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뭐 대략 이런 멘트를 날릴 때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쳐다보시면서 당신도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요? 무리수더군요. 아 이건 무리수인데요. 무리수. 그런데 아버님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대답이 없어.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냐고. 아버님은 역시 표정 변화와 미동도 없이 TV만 계속 보고 계셨어요. 집요한 어머니. 아버님께 바짝 다가가서 재차 물으시려는데 아버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담배를 손에 들고 나갈 준비를 하시더군요. 어디가? 대답하고 나가. 어? 결혼할 거냐고. 느릿느릿 문 밖으로 나가시던 아버님께서는 문을 닫기 직전 얼굴만 문 안으로 넣으시더니 안 태어나. 안 태어나. 다음 세상에 난 안 태어날 거라고. 그리고 재빨리 베란다 밖으로 도망치셨습니다. 난 안 태어나. 안 태어나. 김가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조회수 33건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여고생이에요. 한창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 와이파이 열풍이 불었는데요.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도 와이파이 되는 곳이 많이 생겼죠. 저희 가족은 식사를 하고 2차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다 와이파이가 되나 보네. 엄마가. 네. 딸이 그러네. 나도 스마트폰 쓰고 싶다. 사줘. 엄마와 저는 와이파이에 대해 한창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대화를 듣고 계시던 아빠는 옆에서 계속 와이파이가 뭔데? 아니 그 뭔데? 아이고 네 아빠가 이렇게 뒤처진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와이파이도 모르고 살아. 그러게 진짜 아빠 너무 구식이다. 모녀가 무시하던 얘기하자 아빠는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자들이 먹어봐야 알지. 와이파이를 먹어봐야 할 거 아니야. 6만원이요? 상당히 커다란 파이죠. 네, 와이파이가요. 그죠. 재밌네요. 7만원이요. 먹어봐야 알지. 감사합니다. 전 8만원이요. 먹어봐야 알지. 네. 6, 7, 8인가요? 7인가요? 7만원입니다. 7만원입니다. 자, 저도 와이파이 먹어보고 싶네요. 뒤늦게, 저기 뒤늦게 터지신 분 계시네요. 네. 아, 저런 분들이 먹어봐야 있어요. 알지 해서. 네. 집에 가시면 계속 생각납니다. 그럼요. 집에 가서 네. 화장실 물을 내리면서 웃고 있어요. 콰르르 네. 먹어봐야 알지. 임성환 씨입니다. 작년 5월 제가 25살 때 일입니다. 젊어서 좋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라 학점관리가 중요한 시기였는데 중간고사를 망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고 사주를 보러 갔어요. 무슨 중간고사 망쳤다고 사주를 보러 가냐. 학교 근처에 있는 용하다고 소문난 곳이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70살은 넘어 보이는 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너는 역마살이 껴가지고 성격이 활달하구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보자마자 제 성격을 맞추다니요. 이거는 거의 반반이에요. 웬만하면 다 좋아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특별하게 싫어하는 사람만 그쵸, 틀리는 그쵸, 그쵸. 거죠. 거의 다 좋아하겠죠. 그죠? 예.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저기요, 저 곧 있으면 취업 시즌인데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 오래오래 잘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기계과입니다. 너는 내가 말했다시피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을 좋아하니까 공무원에 공무원. 좀 당황했습니다. 좋아하니까,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아 저기 도사님, 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사주가 다 필요 없어. 직업은 공무원이 최고야.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이잖아. 아, 이 다음 말이 더 웃겨. 지금은 공무원이 최고야. 안정적이잖아. 아, 나도 그때 시험 볼걸. 처음 보는 양반이. 저는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약간 이상했지만 비싼 돈 주고 온 만큼 다른 질문을 해야 했어요. 도사님, 저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야 오래오래 이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여자가 키가 세야 돼. 한마디로 여자가 강해서 너를 확 휘어잡고 너를 이끌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한 여자한테 끌리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연상이나 약간 성격이 있는 동갑내기를 만나면 좋겠네요. 그럼 좋지. 너는 21살 여자를 만나야 돼. 네? 좀 전에 저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면서요. 그렇게 어린 여자를 제가 어떻게... 사주는 다 필요 없어. 남녀 관계는 4살 차이가 최고야. 4살 차이 궁합도 안 봐, 임마. 공무원 시험 봐, 임마. 또 맞는 말을 하니 반박도 못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예, 재미난 장면이네요. 컬투쇼를 자주 듣는 편인데 그중 몇 개의 방귀 관련 사연을 듣다가 문득 경험담이 떠올라서 써봅니다. 작년에 대학생이 된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첫 데이트를 재밌게 하고 남친이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남친이랑 까르르 웃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엉덩이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전 직감했어요. 이건 냄새와 소리가 엄청난 쓰나미다. 짧은 시간에 머리를 마구 굴리다가 그냥 무턱대고 뛰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뛰었어. 그런데 뛰는데 뛰는 동시에 뽕뽕뽕뽕 연속으로 나오는 거. 한 걸음 뛸 때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뽕뽕.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죠. 네, 다 있죠. 슈퍼 엔진이 가동되는 거죠. 네. 이건 뭐 예. 다행히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고 저는 태어난 척 계속 바람이 뛰어갔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뛰는 방향으로 계속 온 거죠. 뛰는 방향으로. 저는 태어난 척 계속 뛰어갔는데 남자친구가 뒤따라오면서 하는 말. 와! 너 그 뿅뿅이 신발 어디서 샀어? 뿅뿅뿅뿅뿅뿅. 아, 소리가 귀여웠나 보다 그래도. 아직 뿅뿅이 신발이 그 신발에 소리가... 불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 소리가 귀여운데. 뿅뿅뿅 이렇게 나는데. 귀여운 방구였네요. 뿅뿅이 방구. 이성결 씨. 친구와 스킨십. 서른을 바라보는 저에게 네 명의 동네 친구가 있어요. 어우, 동친. 아, 동친이 많아야 돼요. 그중 한 명만 여자친구가 있고 저 포함 세 명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소원인 찌질들이었죠.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날 저희 집에 자동적으로 모이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모이게 됐어요. 저희 집은 방 하나 거실 하나인데 침대 위에서 두 명, 소파 침대에서 두 명이 잘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다섯 명이었어요. 한 명은 자동적으로 딱딱한 바닥에 자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잠자리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이긴 둘이 침대에서 자는 걸로요. 게임 이름 일명 나를 맞춰봐. 예를 들면 내가 첫 번째 만난 여자친구 이름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다른 친구들이 손을 들고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기 시작했죠. 친구들은 정답을 외치며 점점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문제를 냈어요. 이 친구는 오랜 기간 솔로였는데 도발적인 문제를 내더군요. 야,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스킨십 진도는? 오호, 저희는 언제 또 우리 모르게 여친을 만났었냐며 놀리면서 정답을 외치기 시작했죠.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어, 야, 살짝 뽀뽀. 땡. 예, 그러면 목 감싸고 껴안기. 땡. 그렇게 몇 번의 오답이 나왔고 도무지 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궁금해졌죠. 야야야, 이것저것 다 말했잖아. 말할 수 있는 스킨십은 다 말했어. 어떻게 우리가 맞출 수 없는 스킨십도 있어. 뭔데 뭔데 얘기해줘. 어, 야. 무짜 그 친구는 우리를 쓱 한번 쳐다보더니 해맑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라보기. 어, 변태야 뭐예요. 관음이죠, 관음. 바라보기. 사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귀지도 않았어.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관음. 2초간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웃었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스킨십 진도. 야, 아이컨택 스킨십이네요. 이 친구 결혼은 할 수 있겠죠? 모르죠, 우리는. 바야흐로 8년 전 여름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야, 더워 죽겠는데 수영장이나 하자. 운동선수인 저는 몸에 자신이 있었어요. 아, 나 진짜. 야, 요즘 운동 안 해서 몸이 많이 풀렸는데. 아, 그래, 가자. 총 3명이 수영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루 전날 친구에게 전화 왔어요. 야, 어떡하지? 애들이 다 수영복이 없대. 만능 스포츠맨인 저는. 야, 사이즈별로 다 있어. 내가 챙겨갈 테니 걱정 마. 어? 찾아보니 사각으로 된 파랑색, 삼각인데 넉넉한 카키색, 삼각인데 사이즈가 작은 검정색 세 장이 있었어요. 야, 수영복 가져와서 골라. 제일 먼저 삼각 꽉 끼는 검정색을 골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선수들 수영복은 좀 작잖아요. 그 살짝 엉덩이에 골이 보일 말랑말랑한 사이즈. 그걸 입으면 저도 수영선수 필이 날 것 같았어요. 파란색 사각이나 헐렁한 삼각 카키색을 입은 친구들은 영 핏이 살지 않더군요. 특히 삼각 카키색을 입은 친구는 유난히 마른 몸매의 소유자라 불안했습니다. 아이, 나 진짜 아빠 트렁크 입고 온 것 같아. 왜 이렇게 커? 아이, 이거 다 보이겠어. 엄마, 수영복은 물에 들어가면 나 쪼그라드는 거야, 엄마. 전 멋진 몸을 과시하며 이쁜 누나들 앞에 당당하게 수영장을 활보했습니다. 수영복이 살짝 작아서 자꾸 엉덩이 골이 말려들어가는 것을 빼고는 착용감이 아주 좋았어요. 실내 한켠에 5m 정도 되는 다이빙대가 있었어요. 저거다. 여기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어. 저는 자꾸 엉덩이 한가운데로 말려올라가는 수영복을 빼면서 멋지게 다이빙을 했어요. 풍덩! 잘한다! 선수인가봐! 멋지다! 여기저기서 함성이 튀쳐나왔고 필 받아서 그날 다이빙만 50번을 넘게 뛰었어요. 충격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세탁기 지금 막 돌아가니까 수영복 넣어라. 네. 두 시간 뒤 어머니가 다된 빨래를 넣으시면서 의아해하더군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뭐야? 아들, 검은색 수영복 왜 가져갔어? 아, 애들이 수영복 없다고 해서 빌려달라고 가져갔어. 네가 검정색 안 입었지? 그지? 왜? 왜 이것들이 내 비키니를 가져가고 치렁이야? 이게 얼마짜린데 누가 입은 거야? 엄마 비키니를. 어?
수영장에서 나의 자신감을 키워주던 그 수영복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입고 다니던 그 수영복이, 그날 자꾸 엉덩이로 말려 들어간 그 수영복이 엄마 거! 비키니 아래 또리! 그날 밤 원희는 헐렁해진 수영복을 잡고 우시고 저는 다이빙 대에 당당히 서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준호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능수능란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프리랜서 만화 작가입니다. 오호. 그렇지만 요즘 일이 없네요. 네, 백수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저는 주로 집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거의 집에 붙어 있죠. 한적한 낮 시간 동네 젊은이들은 다들 일 나가고, 동네 젊은이들은 다 일 나가고, 부모님도 마실 가시고, 저 혼자 집에서 작업하거나 구직하는 시간이 많은데 어느 날부터 동네에 들리는 카랑카랑하고 걸걸한 고함 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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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낮에 누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싸우나? 누구 부르는 건가? 처음엔 참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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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대 다치겠어요. 어? 성대 다치겠어요. 그대로 읽어줘야죠. 여덟 번 있어갖고 다 읽었어.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동네를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누구야 뭐. 저는 비록 백수지만 좀 화가 많이 나고 밖에 나가서 한마디 해줘야 됐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또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또 역시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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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왔어 왔어 이 녀석.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가서 그 야! 야!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백수지만 동네의 평화를 위해 한마디 해주리라. 그런데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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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의 정체는, 동네를 지나가는 그 야의 정체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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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트! 야! 크루트! 개변의 신선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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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트! 바로 전동카트를 타고 동네를 지나가며 호객하는 걸걸한 야크루트 아줌마의 외침이었어요. 야! 야 소리에 궁금해진 동네 주민들이 다 뛰쳐나왔다가 야쿠르트 아줌마의 정체를 확인한 뒤 다들 웃으며 야쿠르트를 하나씩 사갔습니다. 저희 동네 야쿠르트 아줌마의 진정한 노이즈 마케팅. 아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수홍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수 12건 주수 빵권이네요. 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리산 쪽에 일이 잡혀서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지리산 쪽에 일이 잡혀? 산을 중간 정도 지났을 때 저 멀리 고랭지 배추밭이 보였어요. 배추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바로 말로 만든 유기농 배추. 이야, 우와, 대박. 우와, 진짜 대박. 유기농 배추. 우와, 유기농. 이거 살리는 거 봐.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사인을 이렇게 살리는 거라고. 와, 이게 바로 유기농이네, 유기농. 우와, 진짜 깜짝. 우와, 내가 이런 유기농. 우와, 우와. 생각하고 저 멀리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께 외쳤어요. 할아버지, 배추가 굉장히 크네요. 와, 진짜. 할아버지가 잘 알아듣지 못하셨는지 뭐라카노가 뭐라카노 하시더군요. 할아버지, 이 배추 유기농으로 키우셨나봐요. 와, 뭐라고? 할아버지는 또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배추가 잘 컸다고요. 배추 뭐? 배추 잘 컸다고요. 그럼 할아버지 말, 그럼 약을 얼마나 줬는데? 그럼 내가 약을 얼마나 줬는데 그럼 그게 잘 크지? 어? 그 배추는 약을 많이 친 그냥 배추였습니다. 그럼 내가 약을 얼마나 줬는데? 그거 농약 배추야. 안소진 씨의 사연입니다. 친한 언니에게요.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얘기인가 봐요. 조회수는 38건, 출산수는 1건. 남편과 아이 낳을 준비를 하다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대화를 나눴대요. 아이 낳고 몸조리 잘해야 된대. 난 산후조리원 들어갈래. 아, 돈이 얼만 줄 알아? 200만 원도 넘는다더라고. 나 몸총 나는 건 생각 안 해? 그렇긴 한데 한 달 월급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때 시어머님이 얘기를 들으시곤 끼어드셨대요. 산후조리원은 무슨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일 있냐? 내가 해주마. 산후조리 뭐 그까이 거 뭐. 우리 땐 밥갈다가 애 낳고 낳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그랬다. 다들 내놨는데 뭐 너 혼자만 유세니? 그래 그래, 우리 엄마가 해주면 되겠네. 남편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뜨셨고, 야 우리 엄마가 해준대잖아. 산후조리원비도 굳고 좋겠구만 뭐. 그 말에 언니가 폭발해서 소리쳤어요.
야, 너는 고래 잡고 나서 우리 아빠가 네 뒷수발 들어주면 좋겠냐? 어? 좋겠냐고! 그제서야 남편이 아... 아더랍니다. 남편이 공감했고 언니는 산후조리원에 잘 들어갔답니다.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야, 이거 비율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또 생각을 예, 하셨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좀 더러운 얘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성이의 고등학교 때 별명은 코딱지입니다. 코를 심하게 파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죠. 특히 책을 읽을 때마다 코를 심하게 파는데 한 번은 방과후 일성이와 동네 서점에 갔어요. 필요한 참고서가 있어서 일성이는 일성이대로 저는 저대로 책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한쪽에서 서점 주인 아저씨가 일성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길래 뭔 일인가 했더니 내가 봤다니까 임마. 너만 고파서 임마 책에 임마 네가 붙였잖아. 네가 코에다가 내가 고파갖고 코딱지 갖고 책에다가 임마 이렇게. 아, 아니에요. 너 계속 거짓말할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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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안 봤어 임마? 어? 내가 말하는 거?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참다 못한 아저씨가 일성이가 들고 있던 참고서를 확 뺏어들더니 야, 너 내가 이 책에서 코딱지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알았어? 너 가만히 있어 임마. 너 임마 코딱지 이렇게 야, 어디야 임마 이거 이렇게. 그런데 참고서 어디에도 일성이의 흔적이 없었어요. 아저씨는 당황했고 혼잣말로 아니 분명히 봤는데 씨. 아씨 분명히 봤는데. 일성이는 당당해 서점 아저씨께 그거 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과하세요 빨리. 아저씨는 마지못해서 아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일성이는 더욱더 당당하고 멋지게 이 참고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죠. 그리고 잠시 후 계산을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안 찍혀? 그리고 이래 소리 질렀습니다. 아저씨는요. 이 자식아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코딱지를 바코드에 붙여놓냐 임마. 임마 코딱지 때문에 임마 바코드가 안 찍히잖아 임마. 코딱지를 바코드에 붙여놔갖고 바코드 색깔이 까만가 내가 못 봤지 임마. 코딱지랑 똑같아가지고 바코드에 묻어있는 일성의 흔적. 일성이는 그날 서점에서 책 사고 주인한테 욕 들어먹고 불쌍한 우리 일성이 흔적은 거미의 거기 그대로. 몇 년 전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단식원을 알아보고 있었어. 할머니 말씀이 자꾸 생각이 떠오르네. 할머니 말씀이 떠올라서 저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서 선뜻 접수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제 눈에 띈 철식 단식원. 어, 단식원 사연. 저렴한 가격, 살 안 찌는 생식, 각종 운동기구. 그곳에 저를 맡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주 작고 낡은 봉고차가 절대 울어왔어요. 어, 불안하다. 어, 약간 이 느낌이. 작고 낡은 봉고차가 절대 울어왔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주택가. 주택가? 어, 이런 데도 단식원이 있나? 그때 철식 단식원의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파란 철 대문이 달린 오래된 가정집이었어요. 어, 이게 단식원이라고? 저 다 왔습니다. 하하하. 예, 들어가십시오. 단식원 주인 아저씨는 뱃살이 완전 대박이었어. 단식원인데. 단식원인데. 아니, 단식원 운영하는 사람이 저 뱃살이 뭐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80년대 하숙집을 보는 듯한 좁은 마당과 칸칸의 방문들이 보였어요. 자, 아가씨는 여기에. 저 당신 아가씨는요, 이쪽 방. 일단 예, 아가씨는 여기로 오세요. 뭐 일단 단식원이 있나 생각했지만 앞으로 할 단식 프로그램을 기다렸습니다. 길인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해질녘에야 아저씨가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 잘 굶고 계시죠? 예, 뭐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아시죠? 예예예. 예, 예. 아저씨 단식은 프로그램 뭐 같은 거 그런 거 프로그램 안 하나요? 에? 프로그램? 요가나 명상이나 뭐 체형 교정 뭐 이런 거요. 예, 지금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굶기 말입니다. 저 굶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단식원의 광고에서 보던 프로그램들은 철식 단식원에는 없었어요. 그냥 오직 굶기. 그냥 굶기뿐이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단식원이네. 진짜 단식원이네요. 아니 저기 아 그럼 운동기구들은요? 아! 예 운동하시게요? 운동 물어봐. 아저씨가 마당 구석에서 줄넘기와 훌라후프를 가져오셨어요. 아령도 하나 있는데 아유 아령이 대가리가 떨어져가고 아 좀 뛰고 싶으면은요 여기 마당을 뱅글뱅글 그냥 도세요. 예, 그럼 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가둬 놓는 거네 그냥. 자 여러분 자 일단 생식 에, 저녁 식대로 살아찌는 생식 하시고 에, 들어가셔서 굶으시면 에, 오늘의 일과는 끝입니다. 아니 뭐 한 게 있다고 어쨌든 생식이라도 제대로이길 바랬죠. 하지만 아저씨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서 콩나물을 한 움큼씩 꺼내서 사람들 손에 쥐어줬어요. 자 예, 생식 맛있게 드시고 예, 내일 봅시다. 예. 그중 한 명이 콩나물을 집어던지면서 집어던지면서 에이 저 뭐 있다 것이 다 있어. 다음 날도 콩나물을 먹다가 또 한 명이 나갔습니다. 전 돈이 아까워서 콩나물을 먹으며 3일을 굶었어요. 살 많이 빠지셨겠다. 이럴 거면 내가 집에서 혼자 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 더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생식 시간에 또 콩나물을 나눠주던 아저씨가 말했어요. 예, 제가 예, 제 근처에 제가요 예, 치킨집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예, 여기서 가까워갖고 배달도 금방 오고 예, 맛도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방마다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예. 여긴 단식원인데. 저분 굶겨가고 닭 팔아먹는 분이네. 아참, 이제 그 단식 프로그램도 중계에 들어가서 예, 오늘 저녁 생식은 없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치킨 전단지를 바닥에 뿌리며 나가버리셨어요. 3일 동안 콩나물만 먹던 저는 눈이 뒤집혀서 치킨을 시켜먹고 절식 단식원을 떠나버렸죠. 어... 가둬놓고 굶겨서 닭 파는 곳이야. 저는 보험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중 차량 파손을 보상해주는 자차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차를 처음으로 가입하지 않고 중도에 가입하려면 차량의 내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파손 부위가 없는 걸 보여줘야 가입이 가능한데 그런데 한 고객님이 이와 같이 중도에 자차를 가입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고객님께 사진 4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역시 그 여기 보험사는 달라 이러시더니 내일 사진을 가져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객님께서 정말 사진을 4장 가지고 오셨는데 앞면, 뒷면, 우측면, 좌측면 본인의 증명사진을 아 본인 사진을 본인의 증명사진을 4장을 찍어오셨어요. 그것도 양복 차림에 정장을 하시고 동네 사진관 가서 오. 따로 찍어오셨어요. 고객님 덕에 하루가 즐거웠대는데 그 사진관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증명사진을요 앞면 옆면 측면 우면 다 찍어주세요.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보험 제출력입니다. 자차예요. 제가 고장이 나면 돈을 줘요 거기서. 비수를 꽂는 이야기 글쓴이는 쭈깽진. 참 잘 웃는 친구예요. 그게 될 친구 같습니다. 네가 미래다. 저는 인천에 사는 23살 남자입니다. 바야흐로 2년 전 공무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매번 취업시험에 낙방해서 23살 남자라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하루하루 사는 게 눈치 보이던 시절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사람 구실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며 한심해 하셨고 형제들도 저를 보면서 오빠 도대체 언제 취직할 건데 여동생한테 용돈 뺏어가는 사람 오빠밖에 없을 거야. 부모님의 눈치, 형제들의 고박, 나중엔 저 스스로도 그래, 난 하루 종일 밥만 축내고 똥만 싸는 식충이구나.
하고 자기감에 빠져서 살던 때였습니다. 집 근처에 독서실이 없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독서실이 있기에 그날도 독서실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탔어요. 전날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몸이 너무 피곤했기에 좌석에 머리를 완전히 기댄 채 앉아서 갔어요. 가면서도 혼자 또 자괴감에 빠져서 아, 난 대체 사랑구실을 언제쯤 할까?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싶은데 아, 슬프다. 혼자 자책하면서 이렇게 다 엔지니어의 승입니다. 혼자 자책하며 힘없이 가는데 몇 분이 흘렀을까 누군가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갓 말을 하기 시작한 남자아이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더군요. 아기라 뭐라 말은 못하고 전 머리를 앞으로 제쳐 아기의 손길을 뿌리쳤는데 계속 제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짜증나기 시작할 쯤 아기를 안고 있던 아기 어머니가 아기에게 민수야, 사람 머리를 그렇게 잡아당기면 안 돼요 하더군요. 전 그제야 아, 이제 좀 편히 가겠구나 생각하며 아이가 제 머리카락을 놓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제게 빗을 꼬는 아이의 한마디 어? 이거 사람이야? 사람 아닌 줄 알았죠? 순간 이거 뭐야? 그건 뭔 줄 알았던 거야? 순간 뒤통수를 세게 후려맞는 듯 멍했어요. 사람 구실을 못하고 빌빌대는 게 얘한테까지 그 어린아이에게도 그게 보였던 걸까요? 그날 독서실에 도착해서 두 시간 동안은 정말 멍해서 그 애기 말이 비수가 되어 머리 쪽을 맴돌았고 사랑구실을 하려면 더 노력해야겠다 싶어갖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지금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사람 됐네요. 아기야, 너에게 큰 자극을 줘서 고마워. 그 아이 덕분에 공무원이 된 거예요. 에러, 에러, 에러.